오늘은 여기 보이는 지금 해바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에 해바라기 그리는 걸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녕하세요. 신종식입니다. 예. 저기, 지금 시간은 많이 늦었습니다. 예. 깜깜한 밤입니다. 촬영하는 이 PD는 지금 아마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지금 해바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에 해바라기 그리는 걸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해바라기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EPD 몰래 일단 스케치를 하고, 예, 지금 혼자서 지금 녹화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그리기 이전에 그 해바라기의 꽃잎을 다 뗀 상태, 노란 꽃잎을 다 뗀 상태에 그 안에 있는 모양,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요 스케치북에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색을 넣는 형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해바라기에 이렇게 가운데 보면 큰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쪽에 이렇게 노란 꽃잎이 이렇게 보통 크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해바라기에 여기 있는 노란 꽃잎을 하나씩 이렇게 따서 버린다면 이 안에 있는 모양은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는 입체감을 봤을 때 이렇게 반구가 됩니다. 반구. 뭔가 온전한 구가 아니라 반만 만들어진 형태의 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구본을 반을 잘랐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반구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앞면이고, 그리고 여기에 해바라기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른 기하 도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이런 도넛 모양, 네. 이렇게 이런 도넛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원뿔의 모양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원기둥의 형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고 정면에 이 구가 조합이 됩니다. 이 조합이 됐을 때는 이런 형태, 도넛 모양의 파이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원뿌리 들어가 있고, 여기에 원기둥이 있고, 아래로 원기둥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해바라기 모양의 그 구조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이 해바라기의 구조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부분이 조금 변형이 돼서 응용이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집니다. 이 형태의 앞쪽 부분에는 서로 상반된 모양의 앞쪽 부분에는 이렇게 반 형태의 구가 이곳에 붙어 있습니다. 예, 서로가. 이게 부착이 되게 되면 측면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곳에는 해바라기 앞쪽에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런 모양의 단면을 볼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해바라기를 반을 정확하게 가른다면, 이 반을 떼어낸다면, 이렇게 떼어내고, 이렇게 떼어낸다면, 요런 형태의 단면이 보입니다. 이 단면을, 이런 기하학적 구조를,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파악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해바라기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의 명암을 본다면, 그러니까 앞쪽에는 이렇게 앞쪽에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다면 뒤에 꼭지가 이렇게 나가겠죠. 예. 뒤에 꼭지가 이렇게 나가게 되고, 측면의 모습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나가겠죠. 더 측면으로 돌아가면 이런 모습 되겠죠. 여기서 더 정면으로 돌아온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모양이 돌아간다는 거.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들이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고개를 숙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부분은 정면, 그리고 이 부분에는 정면, 이 부분은 반대의 정면,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겠죠. 예, 아래로 보게 된다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해바라기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 이는 또 하나의 다양한 방향에 따라서 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빛을 주게 되면 크게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는 중간에 어둠을 차지하게 되고 이 부분에는 더 많은 어둠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해바라기를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 A라는 해바라기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B라는 해바라기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C라는 해바라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D라는 해바라기를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빛을 주게 되면 이런 밝은 부분이 많겠죠. 이렇게 많고 이 같은 경우도 점점 어두운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이쪽에는. 예.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아지겠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부분이 다 많아집니다. 예. 밝음, 중간, 밝음, 중간, 어둠, 밝음, 어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두운 것이 많고 밝음이 많습니다. 명과 암도 구분이 크게 될 뿐더러 작게 보면 이게 위치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 기준을 맞춰서 그 명암의 기준을 맞춰서 이거를 이게 가져가고 이거를 여기 가져가고 여기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면 여기에 맞는 명암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구체적으로 또 그 안쪽에 있는 이 해바라기 안쪽에 있는 이 씨앗 모양, 이 씨앗 모양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바라기는 이렇게 딱 정면으로 본다면 이 중심에서 바람개비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 사이 가운데 계속 조각을 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아가는 방향대로 한쪽 방향으로 냈다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냅니다. 이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방향에서 이렇게 꽃들이 요런 해바라기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에서도 이렇게 빛을 주게 되면 가운데 쪽에는 씨앗 있는 쪽에는 여기가 움푹 패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고 이 부분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또 이 부분도
서서히 어두워지면 되게. 서서히.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기준점을 본다면 약, 중, 강, 명, 암이 되겠습니다. 예.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 본다면, 예. 요 부분에. 그래서 이는 이 부분에서도 그 암과 명 이 사이에 중간 이 중간에 있는 이곳에 가장 많은 묘사가 이루어집니다. 디테일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섬세해져야 됩니다. 예. 섬세하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곳만 표현을 해본다면 이곳이 밝은 곳입니다. 이곳은 밝은 곳.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이 사이에 경계가 되는 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묘사를 좀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 묘사를 이렇게 되면 양감이 많이 나겠죠. 예, 전체적인 양감. 예. 예, 앞쪽 부분에 이렇게 덩어리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가 보면은 그 이 노란 이파리가 있는데 이 노란 꽃잎에 요 이렇게 휘어진 게 있고, 이게 이렇게 된 게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가고, 복합형으로 이게 생겨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한쪽 방향으로 휘어지고, 이거는 위로만 휘어져 있고, 이게 좀 덜 핀 상태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활짝 핀 상태. 예. 그리고 이게 옆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일자식으로 이렇게. 예. 이거는 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느냐에 따라서 이 꽃잎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명암만 바꿔주면 됩니다. 예. 소면은 여기까지 그 기본적으로 그 해바라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